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UI UX 정답풀이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1번이 정답인지 2번이 정답인지 일단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정답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2번이 정답인지 제가 수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앞에 지금 로그인 팝업 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답이 틀렸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옆에다가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계층 구조를 잡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자, 첫 번째 타이틀, 두 번째 본문, 세 번째 버튼,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은 걸까? 우리가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근데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본문이 그렇게까지 여기서 중요하냐? 우리가 이걸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우선은 타이틀이겠지. 왜냐면 이게 어떤 팝업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사용자가, 그쵸? 두 번째로는 뭐예요? 바로 이 버튼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본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계층 중 이 본문이 가장 중요도가 약하겠네. 그렇죠? 이 내용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레이 톤으로 살짝만 톤을 한번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하단의 버튼, 취소하고 로그인 버튼이 둘 다 강한 톤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둘 다 버튼이니까 색깔을 강하게 줘서 잘 보이게 만드는 게 과연 맞냐,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로그인을 유도시켜야겠어요, 안 시켜야겠어요? 당연히 로그인을 유도시켜야겠죠. 근데 취소가 이렇게 강렬하게 빨간색으로 빵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취소가 너무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취소가 이렇게 눈에 확확 띄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취소의 면 컬러를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다운을 시켜주고 이 텍스트만 인지성 있게 강하게 블랙으로 한번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줘도 로그인 버튼이 이 취소 버튼에 비해서 확 부각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로그인 팝업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UI 풀이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정답은 다 맞추셨나요? 1번인가 2번인가 여러분들의 정답은 어떤 거였나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간단한 UI 풀이 영상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신입이나 초보나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마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